월요일 오후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성인 3명 중에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보급률이 높을수록 사고율도 높아지는데요. 무려 790여 건의 교통사고가 하루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 겪게 되는 교통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박수현 법제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제처 박수현 사무관입니다. 예. 네. 변호사님, 그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겁이 덜컥 나서 상대방 운전자 얼굴부터 보게 되는데요. 네. 특히 상대방 운전자분이 좀 호랑이처럼 무섭게 생기시면은 머릿속이 백지자처럼 하얗게 돼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라는 속담을 생각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네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요. 네, 네. 예. 첫 번째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요. 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후수적으로 따라오는 보험 처리라든지 민형사 사건 처리 등을 위해서 사진을 찍거나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현장을 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교통사고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는 경찰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있는지를 살펴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꼭 좀 기억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켜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 피해자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사건이 발생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네, 네. 피해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할 때가 많은데 뭐 당연히 신고를 해야겠죠. 네, 뭐 119에 신고하고 그런데 만약에 경황이 없어서 피해자 구호에 소홀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운전자나 탑승객이 즉시 다친 사람을 구호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네. 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뺑소니 사고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뺑소니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뺑소니를 하고 도망갔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뺑소니라고 말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예. 여기서 뺑소니와 구분되는 사고가 있어요. 저처럼 운전에 좀 미숙한 여성분들은 네. 그 주차장에서 얌전하게 주차돼 있는 차를 살짝 훅 이제 그렇죠. 다치게 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경우가 이렇게 몰래 예.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뺑소니 처벌로는 받지 않습니다. 예. 예. 뺑소니는 사람을 네. 치거나 그렇죠.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네. 뺑소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군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런 뺑소니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서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서 규율을 받고 있는데요. 예. 자동차, 오토바이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그대로 도망간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했는데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실제 뺑소니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김모 씨는 직장 동료 이 씨와 함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가 파손되고 또 앞차 운전자가 목에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김 씨는 이 동승자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과연 김 씨는 뺑소니에
해당될까요? 이 보면요, 사고를 낸 김 씨가 뭐 끝까지 직접 처리를 하지는 않았어도 네. 동승자가 지금 처리를 한 상황이고요. 네. 김 씨의 신분을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뺑소니는 또 아닐 것 같은데 네. 어떤가, 이게 뺑소니인가요? 이런 사례가 뺑소니인가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뺑소니인지 아닌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사고 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나 기 때문에 김 씨는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통사고 사례에서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고로 낸 가해자가 구호지치를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구호조치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반드시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했다면은 구호조치가 있었다 하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설령 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 사례와 같이 동승자에게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병원 이송 등의 구호 조치를 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있어서 부상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신원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고 현장을 떠나야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을 잠시 벗어난 거죠. 네. 한 10분 정도 벗어나서 전화를 하고 나서 다시 현장으로 갔는데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10분 동안 안 보이니까 도망간 거다. 네. 그래서 뺑소니다 라고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데 네. 대법원 사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고 후에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와 변상의 합의를 하다가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법원이 뺑소니로 인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피해자가 이제 사고 협의 시에 피해자가 외상을 입지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별다른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으면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떠났다면은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 예. 같습니다. 예. 구호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사고 후에 성실하게 그 사후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거네요. 네. 네. 또 다른 교통사고 관련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인데요. 예.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일반 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6배나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에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고가 나면은 본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제일 먼저 차량을 갓길로 이동을 한 후에 삼각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삼각대 설치는 주간에는 차량 후방 100m 지점에 그리고 야간에는 200m 지점에 설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일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면 트렁크를 열어두고 비상등은 켜고 운전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언뜻 고속도로 갓길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 갓길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므로 반드시 도로 밖의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예. 네, 교통사고를 수습하려다가 더 큰 사고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아찔한 고속도로 2차 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각자 차를 운전해서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던 세 친구. 맨 먼저 달리던 하나 씨의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두나 씨는 앞차를 들이받게 됐습니다. 이어서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두나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뒤따라오던 세나 씨가 들이받았는데요. 사고 수습을 위해 고속도로에 서 있던 두나 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아니면 두나 씨를 들이받은 세나 씨의 과실이 더 클까요? 네.
저희가 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두나 씨와 세나 씨는 가명이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저희가 꼭 알려드리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두나 씨 같은 경우에 큰 부상, 뭐 사망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이런 경우인데 아무래도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나 씨의 잘못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고속도로에서 두나 씨가 서 있었던 것도 과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 선행사고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씨와 두나 씨의 추돌사고에서 두나 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 과실이 없다고요? 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선행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세나 씨가 두나 씨를 들이받는 후행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예. 교통사고로 된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듯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그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이 사례와 같이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선행사고 후에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인해서 그런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후행사고를 당한 경우에 선행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용 도로인 고속도로에서 서 있던 두나 씨의 과실보다는 운전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세나 씨의 과실이 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무래도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리고 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먼저 교통사고의 그 목격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사고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건 개요라든지 상대방 연락처 등 상대방이 기재한 확인서를 받아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보험회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장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일 확인서를 받아두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음주운전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음주 사실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운전을 했는데 뭐 이렇게 서로 합의하에 사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네, 그런 경우에도 진술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 확인서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고속도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대처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고 후에 차 안에 그대로 있지 말고 갓길 밖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야 합니다.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도 차 안에 사람이 있다면은 매우 위험하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작정 보험회사의 견인 차량을 기다리기보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사고 차량을 인근 졸음시설이나 휴게소 등 그 안전지대로 견인을 해주는 긴급 견인 서비스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 제도는 출동 시간이 빠르고 안전지대까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처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사고는 가능한 한 경험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생활 속에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다양하고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가 무사고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수현 변호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